그 사람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좀 훈남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좀 많이 사람을 좀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 매력이 없다고 느껴지나 봐요. 근데 제 친구들 보면 인기 많은 친구들을 보면 좀 이렇게 좀 쿨하게 약간 나쁜 느낌으로 이렇게 좀 툭툭툭 이렇게 좀 끊을 때 끊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계속 궁금증을 갖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약간 결국에 나쁜 남자는 계속 궁금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계속 마음을 여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개인적으로 저는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리지 않나. 나쁜 남자 더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. 안녕하세요, 싱가포르 팬 여러분. 아, 정말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. 네. 정말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Love you all.